상장 폐지 위기인 에디슨 이브이가 상장 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다음 달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엽니다. 에디슨 EV는 어제 공시를 통해 감사 의견 거절 사유에 대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 미제출로 코스닥 상장 규정상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슨 EV는 지난달 29일 외부 감사인인 삼화 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동일한 감사인의 해당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데 제출하지 못한 겁니다. 에디슨 EV는 코스닥 시장 본부에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 신청과 개선 기간 부여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상장 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다음 달 2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에디슨 EV는 자세한 사항과 안건을 주주총회 소집 공고 전까지 확정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